진짜 해설도 없이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경우 있잖아요. 네네. 옆에서 구경하면 정말 재밌어요. 해설하니까 어떤가요? 아니, 해설을 들으면 시청자들이 저거 뭐 패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두 선수가 이제 대국을 하는 거를 그렇죠. 보기만 하면 네. 정말 재미있죠. 오히려 패싸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저 패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또 상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. 그럼 훨씬 더 재밌습니다. 이 패는 지금 뭐 흑이 계속하는 의미는 없죠. 여기를 만약에 때려내면 여기를 또 때려내니까 이 패는 계속하는 의미는 없고요. 여기를 이어야 하고요. 저 패를 이겨야 되는 거죠? 이 패는 네. 이제 굴복을 시키면 굉장한 득입니다. 여기를 두는 순간에 백은 공배를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때림을 당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전에 차라리 좀 쉽게 뒀으면은 뭐 변화의 여지가 없으면 돌을 거둘 수도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이건 지금 이미 뭐 강화 건넜어요. 지금은 변화가 없어도요. 네네. 뭔가 좀 돌을 던지기가 싫은 상황이 됐어요. 지났어요.